자,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또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아홉 번째 여행제! 자, 이번 여정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형제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아빠 어디가 여정을 함께하고 싶어했던 형제 남매들이 이렇게 앞에 모였는데요. 새로운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각자 자기소개도 한 번씩 해주시고 네. 서로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하는 시간 좀 가질게요, 아이들. 네네. 아, 그래요? 이쪽부터 쭉. 자, 민국이가 자, 소개해줘. 동생. 자, 누군지 소개해줘. 제 동생은 다섯 살이고요. 이름은 김민율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보고 싶었던 사람은요. 박수영. 야, 이제 흐름 탔어요. 이제 드디어. 민국이가 붙었어요. 그래서 살길이다. 탁수형 오니까 괜찮지? 좋지? 그래. 남북정상회담 하고 합니다. 힘드는데. 네네. 일로 와. 동생 달도 오늘 민국이 동생 잘 돌봐줘야 돼. 그래서 귀찮다는 거예요. 얼른 주세요. 자, 준수. 일로 와봐. 자, 준수. 형아 소개 한번 해줘봐. 형 소개. 네가 해. 야, 이탁수. 몇 살? 이탁수. 11살. 11살. 뭐 박수 없다는 거 하는 건? 돌기. 아, 여기도 다 들려. 돌기요. 자꾸 돌기래. 놀기. 야, 박수, 네가 어디 초등학교 몇 학년 오빠한테? 야외 초등학교 4학년 2반 수 초등학교 이탁수입니다. 4학년? 2반. 그래서 어떻게 잘 하겠습니다 뭐 그거 있잖아. 심부름 할 때 애들 잘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박수가 제일 이제 맡은 노릇을 해야 되니까 네 오늘 책임이 크다. 동생들이 사라지거나 말을 안 듣거나 뭐 다치거나 하면 이제 네가 책임져야 돼. 제일 큰 형이니까. 뭐 기타 내려놓고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돼 너. 그러니까. 동생들이 만약에 말을 안 듣는다 그럴 때 어떻게 나한테 맡겨. 어떻게? 내가 볼 땐 네가 제일 안 될 것 같아. 네. 너는 탁수 형한테 교육 좀 한번 제대로 바꾸자. 아니야, 민국이 잘해요. 동생들이 좀 말 안 들어도 네가 많이 이해해야 돼. 탁수 기대치가 크다 오늘. 야. 자, 지우기 소개해줘. 지우기 소개해주세요. 소개해주세요, 동생. 동생 자랑해봐. 아, 준이다해. 제가 해봐. 그래. 크게 해봐. 인사하고.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뭐야? 좋아하는 거 뭐야? 아, 좋아하는 거 춤이에요. 춤이에요. 잘했어. 잘했어. 자, 저 둘째가 없는 우리 저 민수 한마디 해라. 그러게.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네. 그냥 형으로 하는 걸로. 진짜? 그래서 머리도 일부러 젊게 보려고 염색하고 오늘은 그냥 네. 아빠 뭐라 부르라 그랬지? 민수 형. 그렇지, 민수 형. 오늘은 제가 민수 형으로 하는 걸로. 네가 형 소개해줘. 소개해봐. 민수 형 소개해줘. 민수 형 소개해봐. 제 아빠는 없고요. 여기 키 큰 형이 있는데요. 여기 탁수 형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 네. 네 형이 좋아하는 건 뭐야? 형이 좋아하는 거. 저밖에 없습니다. 너밖에 없어? 메인맨으로 것 같아. 야. 이렇게 들고 해, 이렇게. 들어도 돼. Oh, no. 안 받아? 안 받아? 엄마 안 받는데. 물 있어요? 왜 엄마 안 받아? 뭐? 전화가 안 받아. 전화가 안 받아? 아, 잠깐만 줘봐 그럼. 엄마한테 전화해. 아니 엄마 전화 안 받아. 자 빨리. 그래 저기다 놓고. 아지나. 다섯 살. 일단 주자. 그래, 일단 줘. 이따가 해. 제가 이따가 상황 봐서 반납해 드릴게요. 이거 뭐예요? 아이고, 약간. 가자. 같이 타는 거야, 함께?
8명으로 늘어난 개구쟁이들과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드디어 목적지로 출발합니다.